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밤하늘 별빛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제 퇴사 소식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성은 되려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업데이트가 안돼 있기는 하지만 제법 틀이 잡혀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소는 www.slns.co.kr 이고요.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의 밤하늘 별빛, 우측의 항목들이 보이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우선 내려보게 되면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했었던 이런 사진들, 프로젝트들을 간단하게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연주 영상들을 볼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고, 이제 맛보기도 좀 보실 수 있게, 이제 기타, 밤하늘빛 솔로 영상들, 더블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제 자작곡들, 그리고 샤누아라는 팀으로 활동했을 때의 연주곡들, 그리고 바이올린과 함께하는 슈테른이라는 팀의 연주 영상들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선은 연주 영상들을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올렸던 것들을 모두 다 올린 거는 아니고, 대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씩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영상들을 업데이트,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할 것들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뮤직이라는 곳에 밤하늘 별빛 가시면은 제가 연주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20개 정도를 올려놨고 자작곡, 샤누아는 37개, 총 37개가 올라가 있어요. 슈텔은 올려놨습니다. 네, 성악이랑 악기는 아직 업데이트는 안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가 SNS도 아직 업데이트 안 했고 레슨 쪽으로 가면 레슨도 지금 완벽하게 모든 게다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클래식 기타 배우기, 통기타 배우기, 기타 꿀팁. 네, 이 썸네일은 제가 조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클래식 기타 배우기 제 지금까지 올렸던 것들, 통기타 배우기 올렸던 것들, 기타 꿀팁 올렸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만 올라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달 내로 이렇게 아래쪽에 간단한 설명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들을 다 조금씩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아, 이 영상이 어떤 영상에 대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아직 여기에 이제 메뉴를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추가될 것들이 이제 SNS 쪽에서는 이제 다음에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는 잘 모르겠고 다음 티스토리에 올릴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유튜브에 저만의 이제 브이로그들이 있잖아요. 브이로그들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추가하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쪽에는 이제 제가 지금 마플샵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품들을 디자인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프로덕트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이쪽에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짜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제 slns.co.kr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제 제 사이트 지수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들, 그다음에 연주들, 그리고 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식들 접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시면서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었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홈페이지 소개 영상은 1차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홈페이지가 더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